술이 술 먹는 사람들. 사실 주변에 많아요, 그런 사람들. 이게 술을 적당히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웬만큼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조건 자꾸 먹자 그래. 이기지도 못하면서. 술을 먹으면 난폭해지는 사람들. 그것도 몸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. 술로 인해서 그 조상이 술로 인해서 들어온 조상들이지. 그렇게 보여 나는. 술 좋아하던 조상이 죽은 거예요. 죽어서 내 몸에 들어왔어요. 그러면 불러내서 술을 실컷 먹입니다. 아주. 그렇게 이제 나 이제 그만 안 먹어도 돼요 할 때까지 먹으라 그래요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들 하셨어요. 네. 이 일반인들이 진짜 귀신에 씌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나요? 씌었을 때의 현상이라는 것보다는 벌써 일반인들하고 눈빛부터가 달라요. 지금 이렇게 우리 이렇게 둘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게 좀 멍해진 사람도 있고 날카로워 보이는 것도 있고 좀 지랄 맞은 영들이 있으면 눈이 막 이렇게 쫙 찢어진다 그럴까?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게 딱 표현은 안 되는데 저 사람 이상하네? 저 뭔가 있네? 그게 얼굴에서 눈에서 나오지요. 눈에서 그게 보여요. 일반인들도 구별을 할 수가 있나요? 거의 할 수 있죠.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거의 보면 쟤 왜 저래? 이런 식으로 나오지. 자세히 설명을 이제 한다면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마주보고 항상 상담을 할 때 하는데 그렇게 이제 눈을 쳐다보면서 이제 나 혼자 속으로 누가 데리고 왔니? 난 그래요. 여기 누가 데리고 왔을까?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그 몸 안에 있는 기운이 듣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나는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상담을 할 때는 이제 손을 붙잡고 상대방의 손을 딱 이렇게 잡고 누가 데리고 왔니? 이제 내가 이제 속으로 그러면서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 얼굴이 데리고 온 그 존재로 해서 바뀐다든가 조상으로 이렇게 또 뭐 스친다든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사람 누구야?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 사람들이 이제 좀 귀신에 씌었을 때 하는 행동들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많죠. 대표적인 게 흔히 알고 있는 사람들. 술이 술 먹는 사람들. 사실 주변에 많아요. 그런 사람들. 이게 술을 적당히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웬만큼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조건 자꾸 먹자 그래. 이기지도 못하면서. 그런 사람들도 몸에 그 술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술을 먹으면 난폭해지는 사람들. 그것도 몸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이 술로는 표현한 게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막 갑자기 술을 먹으면 뭐 어린애가 된다든가 어른이 된다든가 평소에 없든 안 하던 행동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술로 인해서 그 조상이 술로 인해서 들어온 조상들이지. 그렇게 보여 나는. 그것도 자기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. 그 몸에 그런 게 들어와 있어서 그래. 그 사람들은 좀 치유가 가능한가요? 그 혼을 불러내서 천도를 시켜야죠.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천도를 시키냐면 술 좋아하던 조상이 죽은 거예요. 죽어서 내 몸에 들어왔어요. 그러면 불러내서 술을 실컷 먹입니다. 아주.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영가 먹고 싶은 날까지 먹어라. 그러니까 밥은 옛날 어른들 말 맞다나 밥은 안 먹어도 술은 뭐 지고 가지는 못하고 이고 가지는 못해도 뱃속에 넣고 간다고 그랬어요. 그렇게 술들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거는 이제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술 귀신들이 먹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그냥 막말로 술을 먹어서 토할 만큼 그렇게 이제 나 이제 그만 안 먹어도 돼요 할 때까지 먹으라 그래요. 그러고 이제 며칠을 2, 3일이고 놔두면 더 먹을래? 그러면 더 먹는다는 그 존재들은 더 먹으라고 냅두고 하루 이틀 더 놔두고 이제 그만 먹겠습니다 하면 이제 그때 천도시키죠. 그런 식으로 해요. 그냥 너 술귀신 너 거기 왜 들어와 있어? 너 올라가자 이렇게 하면 술귀신이 서운하거든. 지금 선생님이 보셨을 때 이 귀신에 씌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 중에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귀신들이 좀 가장 많이 씌었을까요, 사람들이? 첫째로는 내 조상이 들어옵니다. 90% 이상이 시작은 내 조상으로 돼요. 그리고 가만히 보면 어저께도 내가 상담을 전화로 받았는데 그 조상들은 거의 어깨에 들어와 있더라고요. 그 사람 몸에 어깨에 많이 들어와 있고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어깨에 들어와 있는 조상들이 술 먹는다 그건 난 잘 모르겠고 하여간 시작은 조상이 들어와요.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지금 날이 오늘은 좀 괜찮아졌지만 막 음산한 날 비 오는 날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그런 코드가 조금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비 오는 날 엊그저께 누가 또 저 지방에서 상담을 전화를 했더라고요. 절에서 그 방생을 갔는데 스님 나 방생 갔다 오고 나서 지금 몸이 이상합니다 이러고 전화가 왔어요. 그러면 그건 평소에 그 자기 몸에 뭐가 있는 사람인데 방생이라는 건 뭐냐면 물가에 가서 그 물어보니까 미꾸리를 방생을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. 미꾸리를 방생을 했는데 물가에 가서 한다는 거는 물이라는 건 음이에요. 음기라고. 그러니까 내 몸에 만약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다 그럼 거기에 물가에 가서 방생을 하는 게 뭐를 살려주려고 하는 방생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혼들이 나한테 들어온 거지. 그래서 내가 몸에 모이는 사람들은 자기 몸이 날 때까지는 절대로 물가에도 가지 말고
산에도 가지 말고 비 오는 날 돌아다니지 말아라. 그리고 밤에 나가지 마라. 나한테 상담하는 사람들은 내가 항상 그 얘기를 해줍니다. 그거를 안 지키면 조금 좋아지다가도 깨끗해지기 전이니까 쓸데없는 잡기들이 꼬이거든. 그러니까 그건 항상 해줘야 돼요. 예예예 예, 예, 감사합니다. 모든 분들 건강들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예 감사합니다.